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학입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그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고 뭐 들으면은 다들 아실. 네. 그 음악을 87년에 녹음했고 그리고 작년에 녹음을 해서 다시요? 올해 네. 이제 음반이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빼면 87년이고 지금 작년이 2017년이니까 네. 34년. 31년. 어? 31년. 여하튼 네. 30여년. 30여년이 흐른 후에 네. 어떻게 음악이 달라졌는지. 네. 그 87년에 녹음했던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필립 모레의 피아노와 함께 첫 번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이 단순한 박자지만 그 박자를 계속 지키면서 톤이나 그 소리의 깨끗함의 정도가 정말 진짜 너무 깨끗해. 네, 그렇지. 저는 한마디로 되게 요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주를 들으시면 굉장히 이거를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땡겼다가 그냥 막 그러는 느낌을 네, 박자도 세지 않고 좀 이렇게 땡겼다가 다시 확 났다가 땡겼다가 났다 이런 거를 되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녹음에서는 좀 둘이 어떤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충실하게. 느낌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좀 한 명이 좀 리딩을 하고 있는 느낌이 소품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다음 곡은 뭐를?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프랑크 소나타를 네. 진짜 한 음정이란 게 이렇게 있으면 이 10점 만점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그게 그 노력이 보인다면 그 다음에 2016년 연주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사실은 약간 음정도 좀 조금 어긋나고 약간씩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부분,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저는 여기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좀 느껴요. 네. 네. 기본적인 색채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았는데 네. 힘을 더 뺀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고. 네. 남들에게 맞춰진 거에서 이제 자기의 그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단계로 왔고 우리한테도 그런 의미로 그렇죠.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네. 음악을 진정으로 즐기는 아티스트를 네. 갖게 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네. 부상을 네. 당했죠. 뭐 치료를 아마 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아마 치료를 하면서 더 나빠졌나 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2005년에 은퇴를 해서 5년 동안은 이제 연주를 안 하게 됐습니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2007년부터 줄리아드 모교에 이제 돌아가서 네. 네. 이제 교수로 재직한 걸 제가 이제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단독 전문가. 네. 극적인 네. 제기를 하죠. 했죠. 네,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예술연단 콘서트홀에서 네.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대가 딱 열리면서 한번 이렇게 다 걸어 나오시면서 이렇게 합창석까지 다 찼거든요. 네.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서 앞을 한번 쫙 보시고는 합창석까지 이렇게 한번 쫙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서세요. 근데 그럴 때 그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네. 시간 안에 이렇게 쫙 보셨거든요. 그 순간에 관객들이 다 이렇게 숨죽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압도되는 느낌? 그 인물 자체로 음악회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진짜 오늘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의 완벽성이나 소리의 너무 아름다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그냥 교감 있잖아요. 교감. 네. 저 사람 저거 너무 좋아서 하는구나 라고 봤을 때 그 감동 같이 느끼는 네, 네. 기쁨이 만족감. 굉장히 크더라고 그 만족감이 네, 네. 그 인간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주는 연주가 요새의 연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컴백하고 인터뷰를 해서 모든 기사를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이제는 완벽주의를 버렸다. 얼마나 재밌어요. 옛날에 그렇게 완벽주의 하던 사람이 완벽주의를 버렸다. 제가 그러고서 몇 년을 더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완벽주의라는 걸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완벽에 좀
그쵸. 그 다른 버전. 네네네. 다른 면이 나온 것 같은 걸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요새 맨날 공연 끝나면 하시는 거 있어요. 뭐야? 뭔지 알아? 아, 이거 맞아요. 하트. 사랑하신다고. 네. 네, 이거. 아니 근데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네, 지금 비슷했어요. 네. 아니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네. 게 그걸 선생님 하시는 순간 막 관객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누가 그래? 누가 연주자 그래? 중에. 그렇다면 요즘에 정경환 선생님 연주와 네. 예전 네. 했을 때 김호정 기자님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정경화 연주가 더 현대적이다. 더 미래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 뭐 정경화 선생님 후배들 너무 훌륭한 후배들이 많잖아요. 좀 여기서 축복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 축복의 네. 시간 최신자 일단 솔리스트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네. 여자들부터 좀 얘기해 보면 뭐 솔리스트로는 뭐 양인모 씨 솔리스트 95년생 그렇죠? 최근에 있고. 가장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네. 네. 뭐 예를 들어 송지원 씨 같은 경우 송지원 씨도 콩쿠르 경력이 퀸이죠. 아주 좋고 네. 네. 그 이유일 씨 굉장히 네, 색채가 있는 색채가 그 있죠? 소리고 막 그 네. 녹음 사운드 엔지니어까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들었어요. 네, 네, 진짜로. 그 다음에 뭐 너무 잘하시는 뭐 클라라 주미가. 클라라 주미가 뭐 신지아. 뭐 김범소리. 네, 또 김수연. 네. 김수연. 김수연 아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또, 네. 또 김수연 씨는 최근에 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악장으로 악장이 됐죠. 악장이 네. 됐으니까 너무. 고무적이고 또 이지윤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지윤 씨 예, 슈타츠카페 네. 악장 이지혜 씨 지금 독일 바이에른 방송연단 악장 이분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등한 분인데 네. 그 조성재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지혜 씨 한번 촬영하라고 자기가 본 모든 연주자를 통틀어서 음악성이 제일 좋다 아, 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네. 아주 우량주 네. 투자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윤 씨, 네. 라디오 프랑스 피랑무리 네. 악장.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악장이라는 자리가 그 오케스트라를 네. 대표하는 네. 얼굴인데 네. 이 악장 자리에 이렇게 젊고 유능한 맞아요. 우리의 네. 아티스트들이 많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거. 베를린에는 지금 좋은 네. 오케스트라 세 곳이 다 한국인 여자, 여자 악장입니다. 네. 되게 그거는 자랑스러운 네. 일이 아닌가 네. 싶고요. 우리 너무 이제 바이올린 얘기만 했는데 첼로. 첼로 네, 김두민 씨. 네, 아주 김두민 씨. 어렸을 때부터 스타였고 스타였죠. 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드물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네. 연주자들이 같이 연주하고 싶어 하는 네, 연주자였죠. 디셀드로프 네, 네. 악장에서 수석, 네, 수석하고 있는 네. 첼로. 그다음에 뭐 이미영 씨 같은 경우도 로테르담에서 네. 수석을 역임했죠. 지금 이제 중국의 교수로 중국으로 갔고 네. 네. 첼로가 좀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첼로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늦게 나오는 것 네. 같고 수도 확실히 좀 적고 그래서 첼리스트들한테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네. 좋은 실내악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화는 이제 우리가 성악을 안 했더라고요. 네. 다 악기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성악으로 갑니다. 또 제가 또 성악 좋아합니다. 뒷얘기 뒷얘기 또 많아요. 네. 많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를 또 기대하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경 매니저와 연결해서 김보경 대표님이 잘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마침 저희가 프랑크 소나타를 들었는데 와~ 어제 연주하셨으니까 어제 어떠셨는지 네.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어제 어떠셨나요? 지금 녹음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마이크로 지금 다 잡히고 있어요. 역시 잘 웃으시는 거예요. 그 정경환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그 어떤 기분이셨어요? 네. 네. 이번에 조성진하고 네. 하는 거를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죠? 즐기고 너무 좋아하고 아쉬워하고 빨리 끝나고 있는 게 하나 한 번 사라지고 있는 걸 아쉬워하고 전 세계 1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연주에 대한 집중력이나 이 신경 쓰는 거는 대단히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연주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화 담백하게 네. 어떤 사람이다? 되게 어떤 성격이다? 이런 질문을 갑자기 전화해서 물으세요. 어떡해요. 미칠 정도로 정말로 바이올린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도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력이 참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